대자인데 요거보다 더 큰 대자도 시작은 돼요. 있어요. 충분히 큰 대자도 있는데 요것도 대자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 원장님이 고객 사진이 있으면 훨씬 수월한데 안 갖고 오셨기 때문에 사진을 저에게 안 주시니까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남자들은 이 정도 사이즈를 쓰면 보통 그냥 나이 드신 나이가 몇 살쯤 되셨어요? 70, 그렇지. 70대. 70. 그럼 아주 막 개성 있는 뭐 진짜 신성미 같은 머리 안 할 바에는 비슷비슷해. 결국은 아저씨들은 그냥 이렇게 올려서 비슷하게 하는데 봐봐, 원장님이 아까 가져왔던 그 옛날 제품하고 여기 두께가 이게 요즘에 이렇게 다 얇게 나와. 그죠? 이거 꽂을 때도 핀을 막 여기저기 꽂을 필요가 없어. 딱 여기 들어보면, 이거 보여줄게요.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여기 앞에 여기 스키니야 얇죠? 아, 후런트는 항상 이렇게 얇아요. 그 다음에 이건 뒤로 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핀은 항상 이 망에다 꽂지 마요. 망에다 잘못 꽂으면 망이 뻥끊어 버려.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스킨 딱딱한 부분이지. 딱 스킨에다가 몇 번을 꽂았다 놔도 여기 빵꾸 안 나 있어요. 하나, 둘, 그 다음에 뒤에 셋, 이렇게. 원장님 마네킹 너무 좋았어요. 보내주시고. 아, 감사합니다. 내가 구호 물품이라고 불러. 요새 구호 많이 쳐. 너무 좋았더라고. 감사합니다. 뭐, 그 저것도 막 보내셨더라고. 뭐지? 천으로 된 것도. 아, 그게 그거래요. 그러니까 때가 나중에 타는데, 선생님 근데 되게 좋아요. 나중에 필요하실 때만. 아니에요. 저는 원장님들은 이제 사람 머리를 자르면 스카이스카 막 여기 자르다 저기 자르다 막 이렇게 가요. 근데 저는 사실 순서를 딱 정해놓으면 그냥 정해놓은 대로 가요. 제가 혼자서. 왜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게 사람 머리처럼 제자리에 딱 고정된 애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잡았다 저기 잡았다 하면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고 지난번에 그 전두 잘못된 거 갖고 오신 원장님처럼 자기가 삐뚤게 씌운 거 생각 안 하고 한쪽은 짧게 자르고 한쪽은 길게 자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제 스타일대로 딱 고정을 하면 그냥 그대로 가요. 그래서
어, 여기가 써서 이렇게 밑줄에다 이거 이거 백업을 이렇게 잡아서. 근데 원장님들이 이걸 씌울 때 약간 이렇게 뜨게 씌웠을 때 또 웃겨진다는 거야. 이렇게 대체로는 가르마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자꾸 이렇게 씌우는 습관이 있어. 나 안 봤지만 이렇게 안 봤어. 오, 인물이 좀 달라 보이는데? 와, 어, 잘생겼어요. 와, 어머야, 이거 완전 느낌 다르다. 저 생머리 썼대다. 틀리죠. 인물이 좀 달라 보이네요. 자, 뒷모습 보여준다. 자, 연결되는 거 보라고.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. 이렇게. 감쪽 같아. 이런 옆선도 이렇게 연결시켜야 얘가 빠지게 이렇게 연결시키고 자, 이쪽도 이렇게 연결시켜. 자기 머리 같아. 자, 얘가 어느 머리에 올라가도 이런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어야 우리가 커트를 쳐서 가발을 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는 가발을 샘플을 수입 만들어 놓으면 누가 써도 거의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커트를 쳐줘야 된다는 거야. 그리고 그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 사람의 어떤 특성 이상 이제 어디가 짧아야 되고 어디가 길어야 되고 어디가 그 부분은 그때 그 사람한테 맞춰주면 돼. 종류는 많이 만들어놔도 그리고 그거 만들어진 걸로 누군가 위해서 그 개성을 살려주면 된다는 거야.